안녕하세요. 오늘 불은농장입니다. 자, 요런 거는 이제 흑토마토 지금 모종을 좀 심어놨고요. 저희 농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토마토하고 지금 다음 작기 때할그 딸기 모종 여기다가 토마토 옆에다가 지금 같이 이제 심어놨어요. 요거를. 지금 이거 심은 지 이제 한 3주, 2주, 3주 정도 돼 가고, 발은 이제 다 내렸어요. 이것도 조금 상태 좀더 보다가 이제 노엽 좀 까고, 이것도 모종 만들려고 어미모 심어 놓은 겁니다. 품종은 메리킨이고, 저희가 이제 체험 농장으로 이렇게 체험도 하고 막 이래 하다가, 올해는 저 코로나 때문에 저 지금 현재는 체험을 안 하고 있고, 이제 저 다음에 그 다음 작기 그 지금 토마토 끝나고 딸기 체험 하려고 지금 모종을 지금 준비해 놨거든요. 이렇게 처음 심어 봤는데 이 생각보다는 뭐잘 되네요. 이거 뭐안될줄 알았더만은 뭐한 2,000개 갖다 심어놨는데, 지금. 좀, 인간에 이제 노엽을 좀 까리긴 까리야 돼. 꽃도 까리고, 꽃도 다 띠비고. 이게 지금, 그래서, 아직까지는 상태는 괜찮네요, 보니까. 도마도를 갖다가, 엽수는 자그를 좀 해야 되는데, 아이고, 이, 뭐, 농장이 두 군데가 있어가지고 일이 많아서. 잘해. 도마도 이거는 해보면 너무 부지런하게 막 잎순을 빨리빨리 까리보면 오히려 농사가 다 안되더라고. 해보니까는 조금 깨알맞게 하면서 부지런하게 하면서 좀 어중간하게 그래야 농사 잘 돼요. 도마도는 에이 뭐 삽수해 놨건데 이것도 뭐 대충 뭐 그냥 만들어 놨어요. 이것도 뭐 뭐볼 것도 없어요. 사실 뭐 짜다라 도마도밖에 없으니까 뭐 이거는 지금 딸기 따먹어도 되겠다. 지금 4월달인데 딸기가 올라오네요. 벌써 메리킨 품종이고요. 듣기로는 뭐 야무다고 이게 좀 계속 심어놨거든요. 이것도 지금 뭐벌 넣어놨더만 뭐 도마도 수정은 안하고 뭐 딸기 수정만 했는가. 이런 거는 수정이 안 돼가지고 뻥튀기 요런 거는 보면 수정이 된 과일이고,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은, 이제, 곰팡이가 와가지고, 불량가가 난 거예요, 이런 거는. 농사를 짓다 보면은, 수정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. 100% 수정이 안 돼, 여기 농사 짓다 보면. 이것도 뭐, 썩 괜찮아 보이진 않은데, 상태 보여. 딸기 지금 저는 딸기하고 토마토하고 이모작을 하고 있고요. 저건 딸기다라이도 저 밑에 있습니다. 저 했다가 이제 작년에 했어 가지고 지금은 현재는 이렇고 저또
곤충 사육도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. 지금 뭐 곤충은 뭐 나중에 할때 그때 또 촬영해 가지고 또 한번 올리기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. 지금은 뭐또뭐 조만간에 또 한번 인사드릴게요. 그다음 뭐 토마토도 뭐다 따먹어가지고 따먹을 게 없네. 뭐 이렇습니다. 그냥 예, 수고하세요. 예, 끊어 끊깁니다. 예.